이번 시간에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것은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언어. 자, 영어로는 language라고도 부르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기 위한 약속, 이 언어라는 거죠. 제가 앞에 있는 사람에게 안녕하세요라고 하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그 음가 또는 안녕하세요라는 텍스트가 갖고 있는 기호 이러한 것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언어는 약속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려고 하는 언어는 이 사람과 사람이 소통할 때 사용하는 언어 이런 언어를 보통 자연어라고 부르죠. 이런 언어가 아니라 이 프로그래밍 언어 또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요건 뭐죠? 사람이고요. 요것은 컴퓨터죠. 자, 사람과 컴퓨터가 서로 소통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컴퓨터에게 지시를 하면 컴퓨터는 그것에 따라서 응답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죠. 즉, 사람이 컴퓨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컴퓨터도 알아들을 수 있고, 이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는, 약속이 필요한데, 바로 그러한 약속을 우리는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는 코드라고도 부르죠. 코드. 영어로는 CODE라고 적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메모장이나 또는 텍스트 에디터와 같은 아주 간단한 편집기 프로그램을 열고 그 프로그램에다가 자, 이렇게 뭐 시스템 아웃 프린트엘엔 헬로 월드라고 이렇게 적어서 자, 이렇게 적어서 이것을 컴퓨터에게 제출을 하면 컴퓨터는 여기 있는 요 내용 요런 걸 코드라고 합니다. 바로 코드를 읽어서 화면에다가 헬로 월드라고 줄였습니다. 출력해서 사람에게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죠. 즉, 여러분이 화면에 헬로 월드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생긴 텍스트를 컴퓨터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저러한 텍스트는 일종의 문법적인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약속에 맞게 저렇게 코드를 작성해야지만 컴퓨터에게 화면에 헬로 월드를 출력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컴퓨터도 이해할 수 있는 그 약속을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언어가 무엇인가? 또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나머지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개념들도 있을 건데요. 그런 거는 수업을 하면서 차차 알아가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부터는 이 자바라고 하는 언어를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준비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